1984년 9월 6일 오전 전두환 대통령은 한일관계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일본국 공식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 환송식에는 3부 요인과 각 정당 지도자, 외교사절 등 350여 명이 나와 대통령 내외분의 장도를 축복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출국 인사를 통해 피해자로서 쓰라린 과거를 잊기 어려운 감정이 우리의 가슴 속에 아직도 앙금처럼 남아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스스로를 책려하기에 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탈 겨를이 없으며 현재를 준비하기에 급한 우리는 지난 일을 꾸짖고 나무랄 겨를이 없다고 한 독립선언서의 한 구절을 상기시키면서 설린 우호의 새 역사를 펼치기 위해 일본 방문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출국 인사 서두에서 이번 폭우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과 이재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다음 자유와 평화는 하나이며 서로 뗄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새기고 우리 모두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이 시대의 엄숙한 요청을 일본 지도자들에게 강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일본 땅에 첫발을 내디딘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아베 외상과 니카이도 자민당 부총재 등 일본 측 인사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장총명 단장 등 제1거류민단 대표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영빈관에 도착한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히로히토 일황의 정중한 영접을 받으면서 극적인 첫 대면을 했습니다. 일황이 먼저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자 대통령은 반갑습니다 하고 답례했습니다. 2000년에 걸친 한일 간의 교류에서 두 나라 원수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히로히토 일왕은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인사했으며 영부인은 감사합니다 하고 답례했습니다. 이어서 두 나라 원수는 영빈관 현관 앞에 마련된 환영식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히로히토 일왕의 소개로 아키히토 황태자와 미치코 황태자비 그리고 일왕의 동생인 미가사 노미야 내외와 나카소네 수상 내외 등 일본 측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나가코 황후는 병환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태극기와 일장기를 받쳐든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멀었던 부분을 뗏목에 실어보내고 가깝고 또 가까운 한일 관계를 오늘과 내일의 역사에 펼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한 전두환 대통령. 의장대 사열을 마친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 내외 최고 재판소장과 강요 등 일본 측 환영 인사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한일 양국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일환과 함께 궁성으로 향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궁성에 도착, 히로히토 일황을 예방했습니다. 2층에 있는 접견실로 안내받아 정중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황은 과거 한일 간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해 유감이었다고 밝힘으로써 만찬 회석상에서 한 발언과는 별도로 사과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숙소인 영빈관에서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수상과 제1차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두 나라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국제정세 전반과 일본 북한 관계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두 지도자는 한일 양국 관계 새로운 기조가 슬린 우방으로서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대통령령 부인 이순자 여사는 영빈관에서 도쿄 한국인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접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열심히 공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교육 기자재를 사는 데 써달라며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방문 첫날 저녁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궁성에서 히로히토 일황이 주최한 공식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일황의 영접을 받고 방족들과 인사를 나눈 전두환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150여 참석자들을 접견했습니다. 이날 히로히토 일황은 만찬사에서 한국은 일본의 국가 형성 시대에 있어서 학문, 문화, 기술 등을 일깨워 주었다고 지적하고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서 양국 간의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지난날 그 자신의 치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한 과오에 관해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일황은 대통령 각하와 영부인의 건강과 행운을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에서 술잔을 올린다면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답사에서 천황의 사과에 대해 본인은 우리 국민과 함께 엄숙하게 경청했다고 말하고 이제 우리 양국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통의 이념 아래 이 지구촌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온 세계에 귀감이 되는 설린 관계를 수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양국민이 미래를 함께 개척하는 새로운 동반 시대를 힘차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구가 생성되면서부터 시작된 양국의 이웃 관계는 이 지구가 소멸되지 않는 한 바뀌어질 수 없는 숙명이며 또한 오늘의 우리 양국민은 물론이고 우리의 먼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거부할 수 없는 섭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의 단단함을 믿듯이 양국 동반시대의 개막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의 확신으로 삼아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제의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가 그러한 다짐의 광장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일황 내외분과
일본국의 번영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한일 양국 동반 시대의 개막을 위해 축배를 들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전두환 대통령 일행은 고대 우리나라 고려학에서 전수한 일본 궁중무곡을 감상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일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방문 이틀째를 맞은 전두환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한일 의원연맹 일본 측 대표 23명을 접견하고 그동안 여러분이 한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나카소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오게 됐고 이번 본인의 공식 방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야스이겐 회장은 평화에 대한 각하의 의지와 소신에 대해 양식 있는 일본 지식인들은 신뢰와 존경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빈관 접견실에서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주일 외교단장인 코트디부아르의 고피대사 내외를 비롯해 맨스필드 주일 미국 대사 등 외교사절로부터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 총리 공관에서 관계 장관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나카소네 총리와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의 균형적 확대, 산업 및 과학기술협력협정 조기 체결, 그리고 청소년 교류 등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제1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 나카소네 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오찬석상에서 나카소네 총리는 한일 두 민족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기간 한국은 스승이었고 일본은 제자의 입장이었다고 말하고 금세기 한 시기에 일본이 한국과 한국민으로 하여금 숱한 고난을 겪게 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장래를 위해 엄숙히 계심하려고 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전날의 일황의 사과 내용을 심도 있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답사에서 불변의 숙명을 희망의 미래로 바꾸는 것은 우리 두 나라 지도자들의 슬기와 양 국민의 정성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본인은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두 나라의 양양한 앞날을 설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참다운 슬린 동반의 시대가 두 나라 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그러한 동반 협력으로 한일 두 나라가 태평양 시대의 자랑스러운 주역으로서 세계사의 조류를 함께 향도하는 데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영빈관에서 제1동포 대표들을 접견하고 격려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의 분단이 제1동포 사회까지 연장돼 민단과 조총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도 통일 성취와 더불어 용해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선진대열로 발돋움하고 있는 여러분의 조국이 동포 여러분의 고통을 바로 보면서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영빈관 안에 있는 화풍별관에서 나카소네 수상부인 즈다코 여사와 함께 서도시범을 관람했습니다.
일본 여성 소도의 대가인 마치지 준소 여사가 용과 호랑이를 뜻하는 글귀를 써보이자 이순자 여사는 평화라고 연을 잇고 서명했습니다. 이날 저녁 최경록 주일대사는 영빈관에서 일본 각계 지도자를 초청해 리셉션을 가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 방문 중 느끼는 것은 동족끼리인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이 하루빨리 열려야겠다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와 공존주의에 입각해서 교류와 관계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 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한반도 안보정세의 특수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문 마지막 날 오전 두 차례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12개 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으며 전두환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히로히토 일황의 작별 예방을 받고 40분 동안 밝은 표정으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앞서 한일 양국은 경제기획원 장관 회담을 비롯한 9개 부처 강력 회담을 따로 열고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습니다. 나카소네 총리가 주최한 오찬에 이어 이날 오후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측 인사들의 환송을 받은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을 떠나는 성명에서 한일 양국은 이제 양국 지도자 간에 과시된 우호 슬린의 결의를 바탕으로 서로 도우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간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 큰 성과를 안고 귀국한 전두환 대통령. 3일간의 일본 공식 방문을 결산하는 공동성명에서 한일 양국 간의 무역 확대 및 균형과 제1한국인의 처우 개선 등을 다짐하고 남북대화와 유엔 동시 가입안에 대한 일본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베풀어진 환영식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의 이념이라는 공통의 가치관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천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이해와 신뢰를 더욱 깊게 갖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도착 성명에서 이번 일본 방문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본인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일본 천황은 한일 양국 간에 불행했던 과거사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본인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여 이를 경청하고 엄숙하게 그 뜻을 새겼던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나카소네 수상과 솔직하고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과거를 거울삼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설린 우호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갈 것을 서로 다짐하였으며 이에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협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실공히 세계 속에 한국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88년에 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구심체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전두환 대통령. 식민 통치의 장본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70만 제1동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한일 간의 새 동반시대를 출범시킨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